네, 반갑습니다. 이제 목요일 클라비스 공연을 맡은 백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네요. 열심히 공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저는 클라비스 보컬으로 곡을 한 4곡 정도 준비를 한 공연이고요. 중간에 이제 신청곡이나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은 이제 제가 다시 불러드리던가 아니면 클라비스 매장에 틀어드리도록 하니까 옆에 있는 종이에 자연 언제든지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럼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목소리가 달달한 가수입니다. 이석훈 씨의 곡이고요.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라는 곡으로 공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비스 공연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불렀던 노래고요. 오랜만에 그런 1년 반 정도 되고 생각이 나서 작곡으로 불러드렸습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오늘 계신 분들 중에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불러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클라비스가 가끔은 젊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나이대 분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 나이대에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면은 쟤는 뭔 곡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불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름이어서 선곡한 노래입니다. 인디고라는 가수의 노래고요. 여름아 부탁해. 흔들리는 파도의 노래 소리 그대를
주로 여름아 시작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오랜만이다 인디고. 너무 좋아요. 야, 내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 아무나 받아들이게. 우리 어렸을 때 만난 게 그냥 바로 자르지. 이 분위기를 다운시키기 좀 그런데 괜찮아요. 재밌는 노래들이 조금 낮은 템포의 노래들이고 저희 그런 발라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곡이고요. 원래 준비했던 곡이 보통 10cm의 곡이고요. 그리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리워라라는 곡이고요. 10cm 하면 유명한 스토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앨범에 속해 있는 수록곡입니다. 똑같이 지나간 연애를 그리워하는 노래고요. 잔잔하게 세 번째 곡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워라 들려드릴게요.
리얼할래는 곡이었습니다.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마지막 곡은 발라드 곡이어서 더 처지기 전에 신청곡 여러분이 해주신 곡이 두 곡이 있어요. 잔나비의 쉬라는 곡이랑요, 윤딴딴의 네가 보고 싶은 밤이라는 두 곡을 신청해주셨는데, 제가 쉬는 알긴 하는데 불러본 적이 많이 없어서 윤딴딴의 네가 보고 싶은 밤 제가 불러드리고, 쉬는 공연이 끝난 후에 여기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곡입니다. 윤딴딴의 딴딴의 네가 보고 싶은 밤입니다. 주기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신청하셨던 유단단의 곡이 없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신청하신 분이 누구시죠? 혹시 잔나비 좋아하시나요? 잔나비의 다른 곡으로 혹시 대체해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네 번째 곡으로 대신해서 불러드릴게요. 날 보면 발쳐보아요.
만나기에 시간을 내는 길을 위해 라는 곡이었고요. 와 진짜 미쳤네요. 오늘은 연습이 안 되어서 조금 어색했는데 제가 목요일마다 공연하니까 신청하셨던 곡들이나 잔나비 곡들 간단한 곡들 연습해서 다시 오시게 되면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마지막 곡입니다. 잔잔한 곡이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밈 중에 이제 MBTI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F랑 T랑 차이가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사람을 공감을 못하면 야 너 T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뭔데요? 이제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노래 중에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에게 감정을 공감받는 그런 곡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곡입니다. 가수는 선우정아 씨의 곡이고요. 도망가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곡 선우 정아의 곡이었고요. 도망가서 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 30분 정도 제가 가게 있다가 가는데 중간에 신청곡 언제 될지 봤고요. 다음 시간도 편안하고 좋은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공연 백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